안녕하세요.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숙입니다. 요거는 밀감을 껍질을 뺏기고 그걸 그 우유를 발효한 유청이죠. 유청을 조금 넣고 밀감을 믹스기에 갈았습니다.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인균을 한 스푼 탄 겁니다. 한잔 하겠습니다. 이게 아침 식사 대용입니다. 저는. 되게 맛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먹다가 요거는 인삼식초죠. 목이 좀 마르고 하면 이거 지금 벌써 한 3분의 1 정도 먹었습니다. 또 한 잔 더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습니다. 자, 오늘은 원자폭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.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본에 이제 그 계셨다 그럽니다. 그 일본에 이제 계실 때 그때 중학생인가? 예,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중학생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이렇게 터졌다 그렇게 그 일본 열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제 아버지 그때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. 그래 막 그 저기 막 흥분하고 우리도 나와가지고 뭐 미국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뭐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다 합니다.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 학교에 이제 그 아버지도 그때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학 쌤이 딱 그 큰 소리를 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반에한테 지금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이제 자기들 일본 사람이죠. 저 동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. 죽어가지고 그래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. 억울하냐 하니까 막 억울하다고 난립니다. 분하냐? 분하다고 난립니다. 그러면 나가지고 죽을 힘으로 너가 지금 싸우고 싶으냐? 싸우고 싶대. 그러면 이 수학 문제부터 풀어라. 이 수학 문제부터. 이것도 못 풀면서 너가 무슨 수로 미국을 이기겠다 그거냐? 원자폭탄도 수학입니다. 수학 못하면 원자폭탄 못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그 밑에 바탕의 그 배경지식이 수학입니다. 예. 그럼 너가 이거 못 풀면 그런 거 못 만들어낸다. 그리고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.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면 이거부터 풀어라.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앉혀놓고 이제 수학 수업을 끝까지 다 했답니다. 뭐, 물론 애들이 이제 울고불고 뭐, 이를 악물고 뭐 이렇게 했겠죠. 뭐 안 봐도 뻔합니다. 저거가 그 우리 국민들 막 저기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한 거는 하나도 억울 안 하고 저 동포 조금 죽은 가지고 뭐 중리사니 아주 나쁜 놈들이죠. 자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 그럽니다.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자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인균 이제 균 발효 그다음에 뭐 균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유인균을 사용해서 천연 발효 식초 만드는 게 너무 이거 쉽습니다. 획기적입니다. 이거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 발효 식초 감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최하 1년 걸립니다. 왜냐하면 그 감 자체에서 이제 싸가 가지고 균이 나와 가지고 뭐 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초산 발효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감을 확 갈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분쇄를 하고 이제 물을 넣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저 알코올 온도 이런 걸 맞춰줘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빨리 진행시키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발효에서 초산 발효를 또 빨리 진행을 시키고 이러니까 훨씬 빠르고 또 맛도 더 좋고 또 정확합니다. 이게 뭐 그저 중간에 뭐 다른 이런 그게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이제 획기적이다. 뭐 서로 이제 버떡 빨리 해야겠다. 이거 어쨌든 상품화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희들 전혀 그런 사업 하나도 안 합니다. 유인균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거
유인균을 가지고 뭐 식초를 만들고 실험용으로 조금 할 뿐입니다. 실험용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, 됐을 때 어느 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지, 어느 균들, 그 장악하는 균들을 어떤 매체를 좋아하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럼 유인균이 120 종류지만 이제 발효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는 이제 이 균들이 확 그냥 장을 했다가 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 균들이 싹 장을 했다가 그리고 발효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요 균들이 장을 했다가 이게 균들이 달라집니다. 그러면 아, 이 매체들은 이제 이 균들을 아, 이 균들이 이 매체를 좋아하는구나. 이제 저 매체는 이 균들이 좋아하는구나.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균들이 이제 좋아하는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차온게 싫죠. 유산균은 온도를 낮춰버리면 꼼짝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균들은 또 온도가 높아가면 막 신이 나가지고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균들의 특징들을 알아내가지고 아 요거 매체할 때는 이제 요 균들을 사용을 하세요. 요거 할 때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.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실험하기 위해서 조금 할 뿐입니다. 어떤 상품도 만들지 않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너가 균을 하고 그러니까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이걸 이제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을 하라. 절대 안 할 겁니다. 저는 결코 왜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겁니다. 특히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6차 산업 그러니까 1차, 2차, 3차, 1 플러스 2 플러스 3 다 하면 6차입니다. 6입니다. 6차라는 거는 1차 농민이 직접 자기가 농사를 하는 거 그게 1차입니다. 2차 그 자기가 농사한 걸 직접 가공하는 거 그게 2차 산업입니다. 3차 지가 가공한 걸 갖다 파는 거 그게 3차 산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농민이 자기가 농사해가지고 자기가 가공해서 자기가 직접 파는 거 이걸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차 산업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농민이 직접 그걸 하겠다. 저희들이 달려가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뭐 이는 좋은데 해드리고 저는 좋은데 해드리고 뭐 필요한 것도 여기저기 막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생산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거 생산에 손을 대고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는 이제 컨텐츠 그리고 균 이제 제대로 된 그 균들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이 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그 방법들 또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받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유인균을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입니다. 이제 거기에 저희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요걸 한번 저기 제 가르쳐 주십시오. 이렇게 조언을 계속 구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전달을 하겠습니다. 예, 그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만 직접 생산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일부러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이대로 분명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생산할 거라고는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지고.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균을 가지고 와 이거 저 유인균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어떤 거든 빨리 발효가 되고 김치에 넣으니까 김치 맛이 무지하게 좋고 된장 남을 때 넣으니까 뭐 이거 된장 맛이 이게 뭐 끝내주고 반찬 만들 때 하니까 뭐 장아찌가 1년 걸리는 게 한 달 만에 되고 뭐 여기 하니까 좋고 저기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니까 발효 식초가 되고 사과 식초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좋다 그거예요. 다 좋은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? 제일 먼저 그거 막 만들어가지고 뭐 돈 버는 일을 해야 될까요? 아닙니다. 제일 먼저 유인균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제일 먼저 공부입니다. 발효가 뭐라는 거 그걸 우리는 배경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. 발효가 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인균에 사용된 균이 120가지잖아요. 그 균들의 특징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된다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된다 그 특징들 그 성격들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그러면 직원들 뭐 아무나 뭐 일을 한다고 다 일합니까? 아, 이 직원은 영업 쪽에 실력이 있다. 얘는 뭐 경리를 잘한다. 얘는 뭘 잘한다. 그래야 그 특징들을 잘 알아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배치를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? 잘 되듯이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균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. 아, 요 매체에는 발효를 했더니 요 균들이 남아있더라. 그러면 이 균들은
이제 어떤 뭐 온도를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떻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 알아야 됩니다. 그 공부가 첫점이다. 뭐 기분 그하다고 막 그 저 일본에 원자폭탄 하나 터진 거 가지고 무조건 싸움 간다고 싸움이 됩니까? 다 죽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런 걸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. 뭐 저희들도 뭐 다른 거 지금 뭐 신경 안 씁니다. 오직 이 공부 콘텐츠 여기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황쌤하고 임쌤 서울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셔야죠. 서울 지금 갈 시간 없습니다. 뭐 저희들은 뭐 부산 촌놈인 줄 알고 저희들이 월 주 활동 무대가 서울입니다. 주 활동 무대가 서울이고 경기도 그쪽입니다. 그래서 가면 저희들 딱 가면 뭐 좋아하는 뭐 이런 다 있습니다. 저 단골집도 있고 서울에 단골 식당 많습니다. 하도 많이 가가지고.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주 무대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 영상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작업을 하고 이것저것 막 실험을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서울 갈 줄 몰라가지고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서울 갈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.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중심이죠. 그걸 통째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.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실험하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서울을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날 그냥 뭐 그 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진균 가지고 흥분하지 마십시오. 뭐 이거 된다 어쩐다 당연히 되는 거고 또 이거 발효되네 발효 안 되면 내가 이거 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유치하게 물어보지 말고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요 매체를 발효했을 때는 어떻더라 저거는 어떻더라 요럴 때는 어떤 시간에 잘 되더라 이런 걸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.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. 균형 아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발효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속이 어떻게 되더라 뭐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.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? 자기가 먹어보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먹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이 진짜 좋구나 이런 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. 그 확신은 의심이 사라질 때 확신이 생깁니다. 확신이라고 쏙 나오는 게 아니고 확신이라는 거는 언제나 의심에 가려져 있습니다. 의심에. 근데 그 의심이 싹 그다지면 어떻게 됩니까?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유인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때로는 미친놈 같죠. 예, 저도 아침 되면 맨날 미치는 것 같습니다. 뭐 혼자서 카메라 놔두고 불 켜놓고 와 이렇게 떠드는 내가 어떨 때 보면 내가 미친놈 같습니다.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. 제가 왜 밤잠 안 자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왜 일을 하겠습니까?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졌습니다. 분명히 됩니다.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.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균 가지고 뭐 장사는요. 저도 뭐 사람들이 자꾸 균 장사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팔라 그러면 절대 안 팔립니다. 팔라 그러면 지가 사도록 만들어야죠. 예. 지가 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내가 팔라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 사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여러분부터 의심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부터 확신에 차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오 진짠가 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. 물어보니까 오 괜찮네 좋네 뭐 이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그 사람의 의심이 싹싹 사라지는 거예요. 사라져가지고 뒤에 그 사람도 확신이 딱 생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부장 만들어내는 겁니다. 저희들이 마케팅 방법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바탕에 교육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영업입니다.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. 영업은. 그래서 오늘 그 원자폭탄 그 균은 지금 폭탄하고 똑같습니다. 이 유인균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. 한국의 발효 문화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. 저는 그
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건방진 이야기인 줄은 몰라도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. 저희들하고 손잡읍시다. 우리하고 손잡으면 여러분들 미래, 앞으로 1년 뒤, 2년 뒤, 3년 뒤, 5년 뒤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. 지금 제가 여기 뭐 부산 촌에 촌구석에서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캠코더 하나 갖다 놓고 이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. 5년 뒤에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. 지금 저희들과 손을 잡으십시오.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가슴 펴고 환영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갑시다. 감사합니다.